오늘 처음 샵을 가게 되는데요. 새롭게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실 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희 또 정말 이어주신 연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감사한 분입니다. 네, 이제 제 머리를 새롭게 담당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샬롬 헌혈생의 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목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제가 샵을 옮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소연쌤한테 DNA에서 머리를 받았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샵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샵을 가게 되는데요, 가서 오늘 머리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실 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샵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앞으로 다니게 될 알루라는 샵입니다. 들어가볼게요. 네, 저는 이제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네, 이제 제 머리를 또 새롭게 담당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원 씨 헤어 담당 존 부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좀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요, 소연쌤이 이번에 이제 또 샵을 옮기시면서 조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또 쌤이 바뀌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뭐라고 부르는 게 편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들어올 때는 조은 부원장이라고 그쵸. 찾아야지. 왜 그러냐면 이제 소연 실장님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조은 부원장님께 또 오늘 머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하죠? 항상 베이스는 똑같이 잘라가지고 지현 씨가 너무 짧지 않게 자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뭐 그냥 내려도 되고 갈라도 되고 그 정도 기장으로 해서 평상시 했던 느낌대로 뒤에는 참고고 앞에는 살짝 세미투블럭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하는 머리 또 오랜만에 한번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비용실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이에 머리도 많이 자랐어요. 엄마 맨날 머리 엊그제 자르지 않았어? 맨날 자르러 가니까. 빈센즈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막 자세히는 안 보고. 아, 그래요? 어제 방에도 빈센즈 봤는데. 아, 진짜? 또 빠졌어? 봤는데 이제 계속 그 송중이 머리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올리는 거. 그래가지고 다음에 꼭 이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뻐 보일 때마다 캡처해놓고 있어. 그니까 잘했어. 근데 보니까 그 머리도 머리를 진짜 자주 잘라야 될 것 같아. 아, 그럼요. 기장이 완전 짧게 치는 머리가 아니더라고. 맞아. 또 잘 관찰을 했는데. 옛날에는 한 3주에 한 번씩 자르면 지저분해지기 전에 딱 자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한 2주 반 정도 지나면은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 2주 반. 딱 정확히 아는 거지. 예쁜 기장. 예전보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캡틴스 익히는 뭐? 어떤 프로?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 마이크온이라는 프로인데 그 시즌2인가 봐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이제 그에 다른 청소년들이 세바시처럼 강연을 해요, 애들이. 강연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듣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간 그런 건데 그렇게 뭐 대단한 역할은 아닌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시점이잖아. 지은씨 리포컷 하려다 실패했죠. 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그 뒤에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근데 또 얼굴이 작으니까 머리가 너무 좀 길어도 묻혀있는 느낌이더라고. 저는 오히려 머리가 그냥 길어지면은 얼굴이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커져 보이네. 근데 보니까 그 머리는 저는 약간 얼굴이 약간 동글동글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얄쌍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아마 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얼굴이 아이들 보이나봐요. 어제 제가 그분에 이제 심심해가지고 아프리카 TV를 켜봤어요. 모르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들어서 얘기하는데 어제 유독 제가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제가 봤을 어제, 때. 어제? 네.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몇 살이네요. 몇 살 같냐 물어봤어. 근데 27, 8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제보다 나이보다 많게
그래가지고 아 좀 그렇더라고. 이제 옷을 입을 때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살짝 이마 지어내고 내린 거였어. 좀 성숙해 보이는 머리였나?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제 얼굴은 약간 20대 초반 같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풋풋함이 없대요. 네, 그 20대 초반에 풋풋함이 없대요. 아 왜? 뭔데 그게? 뭔 차이야?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제 얼굴 봐도 뭔가 그 싱그러운 풋풋함 뭔가 없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엄마는 빨리 뵙고 싶다.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 아버지가 반하시면 되나? 근데 어머니도 숨 많지 않아요? 맞아요, 엄마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일에 한계가 있기는 한 거야. 무거운 머리가. 무거운 머리를 너무 가볍게 짚고 혼자 주는 게 힘드시거든요. 펌을 예쁘게 해드려야지. 저는 이제 1차적인 커트랑 다운 펌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지금 기다리고 이제 마무리 커트 할 것 같습니다. 머리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여기 테라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다. 그래서 쉬면 좋겠다. 몇 분 뒤에 한 거예요? 15분이니까 아까 한 지금 10분 안에 들어오는데. 아,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소연 쌤 이제 좋은 쌤이죠. 근데 진짜로 저는 지금 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헤어 관련된 연락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소연쌤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항상 신앙적으로도 저랑 정말 잘 결이 잘 맞으시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게다가 또 실력은 당연히 너무 갖추셨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정말 이어주신 연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감사한 분이. 근데 아무튼 처음에 속여서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든 한번 얼굴을 끌어보고 싶었어요. 수분이 살짝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훨씬 스타일링 쉽거든요. 수분기가 좀 있을 때요? 살짝 한 90%는 조금 그래. 한 95%? 아, 95% 말렸을 때? 네, 네. 그래 살짝 뭔가 만졌을 때 좀 축축하다 그럴 때. 그럴 때 살짝 이렇게 뽑아주면 훨씬 잘 살아요. 그냥 여기 밑에가 포인트로 살리는 게 아니라 이 그 다음 단계를 살려야지 그 머리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많이 벌어져요. 여기를 살려야 돼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놓고 말려주면 훨씬 쉬워요. 자연물로 시키면 안 돼요. 자연물로 시키면 아무래도 이분기도 더 나오고 이렇게 이제 먼지가 깊어요. 그런 약간 환경적인 의미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하면은 좋을 게 없어. 조금 무거워가지고 옆에 중간처리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식 때는 머리를 무슨 머리를 하는 게 좋으려나? 좀 이렇게 아예 까버려요. 요즘에는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그렇게 막 까지는 않고 한쪽으로 올려도 되고 이렇게 그냥 진아 씨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네. 지금 앞머리 길이가 네. 어디였죠? 코 중간까지 올라왔나요? 여기 눈 밑에? 근데 스타일링 하면 이렇게 띄우는 거니까 네, 빨리 자라니까 더 짧게 해주세요, 더 짧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스타일링 이렇게 하면은 이마 반까지 올라와 있는 띄웅 눈썹 위로 올라가 버리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그냥 탁탁탁 안 자르고 일부러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올라가요. 그거를 모르시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아시더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머리를 또 했는데요. 오늘 또 선현 선생님께서 또 너무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 머리를 여러분 똑같이 하시려면요 뒷머리는 가벼워야 됩니다. 뒷머리는 가벼워야 되고 뒷머리 올라가는 이 라인 있죠. 긴 라인은 한 귀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 라인과 같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저는 위로 올려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앞머리 길이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짧아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하지만 이게 앞머리 지금 여기까지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머리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머리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좋은 선생님과 또 함께 이렇게 머리 했는데요. 앞으로도 또 좋은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스타일링 촬영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있다면 어디 댓글로 달아주시면 알려드린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